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 탐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이 빼앗겨져서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저금하는 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을 빼앗은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곡간을 쌓아둘 웨어하우스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의 인생의 목적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즐기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즐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내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 건강, 재능을 잘 사용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먼저 받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땅의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기도와 찬양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